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자, 이제 방송 시작할게요. 네, 지금 잘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은주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처음 뵙는 분은 최코. 아, 우진구님도 오셨구나. 코하비님? 코하비님도 오셨고. 퍼플리님 안녕하세요. 9시부터 방송을 할 거라서 조금 일찍 열었는데, 오늘도 약속된 분들이 계세요.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제 카페에서. 그래서 오늘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상담 신청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성우님, 안녕하세요. 아가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자, 일단 순서를 제가 호명을 할 텐데, 꼭이 순서가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제가 대충 좀 적을게요. 오늘 상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소피아님, 그리고 아가님, 그다음에 러브타로님, 시연님, 윤서님 이렇게 제가 다섯 명까지 받을 거예요. 미리 사전 신청을 주셨기 때문에. 자, 소리가 잘 들린다고 하시니까 안심하고 저는 잠깐 좀 집중할 수 있는 BGM을 좀 들을게요. 소리가 중복으로 들리거나 그러진 않죠? 깔끔하게 잘 들리세요? 다행이네요. 네, 은지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전에 약속된 분들만 좀 모시기로 했어요. 제가 그동안, 유튜브 구독자분들께는 많이 오픈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카페에 계신 분들한테는 별로 혜택을 드린 게 없어요. 솔직히 카페가 좀 이제 몇년차 올라가는데, 꾸준히 활동해주신 분들께 뭘 보답을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방송으로 보답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청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커뮤니티에 미리 공지 올렸을 거예요. 방송을 앞으로 자주 열 테니까. 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며칠 전부터 약속을 한 거라. 좀비 너무 밝죠? 그냥 끊는 게 낫겠네요. 아, 윤서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소피아님 오셨군요. 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어서오세요.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하신 분들만 가능하시고요. 다섯 명도 사실 좀 많아요. 좀 부담이 되는데, 오늘은 더 이상 추가는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자들만. 그리고 소피아님, 지금 시간 맞춰 들어오셨고요. 이제 9시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혹시 질문 미리 생각을 해오셨다면 타자를 쳐주시고, 아니면 지금 생각 중이시라면 약간 시간을 드릴게요. 아, 똑같아요. 저 머리 이렇게 대충 묶었고, 지금 탈모가 좀 있어가지고 여기 안 나오게 제가 지금 처리했어요. 이게 지금 약간 잘려서 나오죠? 아침마다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지내는 곳이 참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곳이라 아침마다 전쟁이, 아침마다 개 짖는 소리, 문 쾅쾅 닫는 소리, 새벽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예, 좋아지기만을 바래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채팅방 좀 읽고 있을게요.
죄송해요. 이거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까봐 이제 물을 좀 자주 마셔줄게요. 다른 분들 방송하는 걸 제가 한 번씩 모니터링 해봤는데 막 쩝쩝거리는 소리, 막 숨쉬는 소리 이게 되게 듣기가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그럼요. 소피아님 오늘 잘 오셨고요. 제가 지난주에 공개를 했던 이 러브타로, 이거 주연 러브타로인데 품절됐었던 거, 재입고된 거, 이 러브전 보려고 지금 샀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제게 새로운 타로카드를 선물을 주셨는데 오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아마 그 도착할 거예요. 도착하면 커뮤니티에 제가 공지를 할게요. 조만간 그 새로운 타로카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저는 타로로 상담하지는 않아요. 저한테 타로 상담 받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제 손님들 중에서. 그레이스님 안녕하세요. 네, 기토예요. 기토 맞습니다. 네, 소피아님 질문 정리되셨어요? 볼게요. 올해 연애운이 궁금합니다. 새로운 인연이 올지. 아하. 자, 메모장에 좀 적을게요. 소피아님은 올해 연애운이 궁금. 새로운 인연. 자, 볼까요? 일단은요. 이걸로 그냥 볼게요. 이걸로. 예. 이걸로. 저 오늘도 산을 한 세 번 갔다 왔거든요. 요즘 거의 한 세 번, 네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비만 안 오면 한 두 번. 일상생활 안 하니까 강아지랑 거의 산에 갔다 와요. 산에 갔다 오면 한 30분 지나있고요. 조금 멀리 갔다 오면 한 1시간 정도 산책 시간 가져요. 그거 외에는 별로 밖에 안 나가요. 산에 갈 때도 물론 마스크를 하고 가요. 사람하고 마주칠 일은 없겠지만 그 나머지는 거의 강의하거나 상담하거나 공부하거나 그게 답니다.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방송하고요. 방송 시간 조금씩 늘려도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자, 소피아님 질문 집중을 했고요. 올해 연애운에 올지 물론 타로는 재미로 봐주시고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자, 펼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저 6장씩 펼치게 되더라고요. 보겠습니다. 가끔 이 주사위로 기다 아니다 정답을 고한 다음에 흐름만 볼 때 주역 타로를 펼칠 때도 있고요. 제 마음대로 막 해요. 제 마음대로 하는데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카드를 또 2주째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흐름을 좀 볼게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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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피아님 긴장하시고요. 일단은 아주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드를 펼쳤는데 얘가 러브 타로라서 그럴까요? 러브 주역 타로가 아주 강하게, 강렬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그것도 확고하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님 그래요? 저하고 성향이 비슷해요? 찍었어요? 찍은 것도 실력이에요. 기토같이 생겼죠, 저? 소피아님은 확실하게 와요. 올해 와요. 올해. 올해가 언제까지죠? 12월? 그러면 지금 이제 7월 시작됐죠, 막. 오늘 7월 1일이에요, 마침. 그죠? 그럼 딱 5개월 남았잖아요. 근데 그 5개월 안에 와요. 일단 첫 번째 카드를 제가 지금 봤는데, 아마 이전 연애에 대한 상처가 좀 있어서 그럴까요? 일단 제가 카메라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누가 요령을 알려주셨는데 요렇게 뒤에다가 손바닥을 요렇게 하면 좀 빛반사가 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조명 때문에 그런가? 잠깐만요. 얘가 뭐냐면 바람이 위아래로 겹쳐져 있는 거예요. 바람이 천천히 올라가요. 연애도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것도 이제
연애로 비유를 하자면, 연애도 자꾸 해봐야 늘거든요. 예, 저 말고. 저는 아예 안 하는 거고, 그, 소피아님 같은 경우는 연애를 앞으로도 좀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안 된다고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이 괴는 바람이 포기해져서, 물론 이제 계속 사람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은 있으시겠지만, 계속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을 만나시면서 나아질 거예요. 예, 지금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나는 뭐 무조건 비혼주의로 가겠다 이렇게 막 앞으로 있을 만한 그런 미래를 칼질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왜냐하면 그 뒤에 제가 이제 여섯 장 펼쳤다 그랬잖아요. 되게 좋은 카드가 지금 뒤에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마음에 지금 여러분 그림 보이시나요? 여자가 지금 창문 쪽에 등을 돌리고 있죠. 지금 연애를 하기까지 아직 장애물이 있어요. 예, 이 괴 자체가 막혀 있어요. 끝을 이야기해드리자. 막혀 있고, 지금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연애를 못할 거라고 심지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꽉 막혀 있어요. 내 마음을 그냥 닫고 있는 거예요. 창문을 닫듯이.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분의 조언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혼자 살 분은 아니세요. 여기 보시면 물동이 들고 있죠. 물동이 들고 있고 그리고 눈이 되게 크죠. 앞으로 소피아님은 굉장히 아름다워지실 거예요. 물론 그것이 신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혼의 영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실 거고 예전에는 막 집착하고 연락 안 받으면 되게 힘들어하고 예,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다 내려놓고 굉장히 현명해지실 거고요. 이제 세 장 남았어요. 세 장의 흐름을 지금 보면 되게 성숙해지실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굉장한 발전이 있습니다. 지풍승이 나왔거든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이만큼 있었으면 이제 성장을 해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해요. 그 성장과에 맞춰서 진동수도 당연히 변할 것이고 나와 레벨이 맞는 남자가 찾아옵니다. 내가 마음이 크기까지 우주는 기다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카드가 참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정말 드라마틱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보이세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지금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고 위에는 보면 해와 달이 겹쳐져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저도 지금 처음 봐요. 근데 괴는 알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 화수미제. 예, 화수미제는 아직 내가 바라는 사람까지는 가기는 힘든데 어떤 단계에 지금 있는 거예요. 뭐 결혼이 최종 목적지다. 결혼이 최종 목적지다 그러면 결혼까지 가는 인연은 오래 오진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는 인연은 또 들어오고요. 이제 마지막 괴가 뭐냐면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이거 보이세요? 맨 아래 것만 지금 바람이고요. 위에는 하늘이에요. 이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올해 무조건 온다고 봐지고 일단 6장을 다 리딩을 지금 끝냈는데 올해 아마 가을 딱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피드백을 주실 것 같아요. 9월, 10월 정도 되면 피드백을 주실 것 같고 섣불리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오픈은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미리 공표하고 나 이 사람하고 지금 이제 1일이다 시작한다 이렇게 가볍게 알릴 수 있는 지금 마음 상태는 아니에요. 조금 만나보시다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가을에 저한테 살짝 피드백 주실 것 같고 겨울 돼서야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 사람하고 지금 만나고 있다 사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소피아님을 굉장히 성장을 시켜줄 만한 그릇이 큰 사람이고 또 그만큼 옛날만큼 집착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몇 월일까요? 쌤 물어봤는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9월에 저한테 피드백 주실 것 같아요. 좀 헷갈릴만해서 이 사람이 맞을까? 이 사람한테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맞을까? 이거 썸은 맞는데 사겨도 될까? 이렇게 좀 무서워하면서 저한테 오실 것 같거든요.
주변분들 공부하기까지는 3개월 걸린다 그랬고, 일단 저한테 한번 오실 것 같아요. 9월 달에. 이 사람 일 때문에. 자, 소피아님. 이거 말고는 아까 질문이 뭐였죠? 잠깐만, 이제 메모장 적은 거 좀 볼게요. 그냥 올해 연애운이 궁금하다. 새로운 사람이 생길까요? 네, 생겨요. 9월 달에 저한테 찾아오실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소피아님?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저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억 못하기 때문에 지금 7월 달이죠. 두 달 동안 기다려 볼게요. 아, 그래요? 보자. 최근에 연락이 온 사람이 있는데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볼까요? 나 사실 여기 지금 주사위 놓고 있는데 주사위를 해보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막 여기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참고 있어요. 이걸로 보려고. 자, 소피언이 두 번째 질문 던지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섯 번 이상 못 받겠다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딱 하나만 하고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제가 시간이 꽤 길죠. 다섯 명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연락 온 사람? 자, 이번에는 세 장을 뽑아서 봤는데,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이냐? 질문이 그거였죠? 봅시다. 아니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리딩을 해보니까 맨 처음 거는 아까 나왔던 화수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운데 거가 뭐냐면 요거는 뇌수애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지금 근에 타고 있는 거 보이죠? 뇌수애. 뇌수애는 그런데 괴 뜻은 뭐냐면 안 풀리던 것이 풀린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일까? 라고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택자리 나왔거든요. 예. 내가 가을에 오실 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직 두 달 남았죠. 제가 올 거라고 말씀드린 게 이 사람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표시? 표시? 제가 눌러야 되네요, 보니까. 네, 소피아님. 대답 됐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분 넘어가도 될까요? 아가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아가님. 자, 제가 순서 표시 다시 좀 띄워드릴게요. 자, 소피아님은 완료 표시 제가 했고요. 이제 아가님, 헤어진 남자친구 연락이 올까요? 이거 좀 복사 좀 할게요. 새로운 남친은 언제쯤 생길까요? 연애는 순조로울까요? 올해 연애운이 있을까요? 같은 질문인데 지금. 다 같은 얘기네요. 아, 헤어진 남자친구 연락이 올까요? 아, 아가님. 일단은 재회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새로운 분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재회를, 제 의견을 모르신다면 일단 반대예요. 제가 재회를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제 잊을 만큼 되게 옛날 일이긴 한데, 재회를 실제 해본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순서대로 볼게요. 저게 질문이 지금 두 번째 거랑 마지막 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제가 좀 줄일게요. 연애 흐름도 마찬가지.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문 딱 두 가지로 압축돼요. 재회혼이 있을까?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과 뭔가 생기고 그것이 순조로울까? 이렇게 두 가지로 질문이 압축이 되는 거죠. 재회를 바라신다면 새로운 연애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시는 게 낫고요. 새로운 연애를 바라신다면 재회는 바라지 않는 것이 좋겠죠. 원래 그래요. 정리를 잘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꿈꾸시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분을 또 만나시게 되니까 같은 연애 패턴을 반복하실 수 있는 또 우려가 있습니다. 힘든 연애를 하셨다면 멈추는 게 원래는 맞아요. 보겠습니다. 일단 아가님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괴를 펼쳐봤는데 일단은 태풍대과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 지금 재회를 바라는 거는 사실 죄송하지만 좀 안 풀릴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재회를 내 목숨만큼 바란다라고 하셔도 첫 번째 괴가 일단은 욕심이 지나치고 나머지 다섯 장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많이 기다려야 하시고 심지어 비판사가 조금 있죠. 자, 풍년무망이라고 하는 괴였어요. 방금 보여드린 거 많이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혼자만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옛날 헤어졌던 그 남자친구하고 나와의 감정이 지금 같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거나 후회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 혼자서만 지금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감정의 상태가. 남자분은 정리했어요. 이건 이제 무슨 괴냐면 지금 노을이 지고 있죠. 다리 위에 혼자 있어요. 화산녀라고 하는 괴예요. 나 혼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채팅방 지금 대답을 못 해드리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 좀 도와주세요. 새로 오신 분들 질문 주시면. 일단 제가 이제 리딩에 좀 집중을 할게요. 네, 네 번째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풍산소축이라고 하는 괴인데 두 분의 재회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다시 만나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다시 예전으로 행복해지려면 이미 그릇이 금이 갔듯이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긴 좀 어려우세요. 그리고 이거는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이걸 리위화라고 하는 괴인데요. 위아래가 불로 겹쳐져 있는 괴거든요.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점점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두 분 사이가. 그리고 마지막이 네, 마지막도 그래요. 지금 보면 요거 마지막도 그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밑에 거가 호수고 위에 거가 이제 포개어져 있는 산이거든요. 힘들어요. 재회는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재회가 될 거냐라고 질문 주셨잖아요. 힘들어요.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일단 점사니까 제가 두 번을 던질 수는 없거든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리했던 질문. 그러면 새로운 사랑 쪽으로 올해 12월까지 연애운이 새롭게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는 연애운이 순조로울까? 요거 한번 볼게요. 아가님 미안해요. 근데 제 주관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분명히 틀어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저도 아가님한테 좋은 말만 해드리고 싶죠. 근데 사주를 보시건 점을 보시건 사실
좋은 날이 나오는 거는 확률적으로 되게 떨어져요. 차라리 맛있는 거 사드시는 게 나아요. 원래 멘탈 준비가 안 되시면은.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올까? 이게 질문이었죠. 자, 좀 길게 펼쳤는데 좀 볼게요. 자,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떤 여자가 여기 보시면 호수 앞에서 가만히 지금 멍 때리고 있어요. 요 개는 활의사업이라고 하는 개거든요. 활의사업은 연애를 꿈꾸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작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데 본인만 마음을 열면 같은 것을 반복할 우려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딱 만들어 놓은 어떤 연애 지상주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고 어떤 틀이 있어요. 근데 그 틀 때문에 새로운 사랑이 제대로 못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하시려면 내 틀을 좀 박살을 내셔야 돼요. 이 틀을 버리셔야 되고 내 아집을 좀 버리셔야만 다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그 빈자리를 찾아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으면 좀 힘드세요. 내가 원하는 순조로운 사랑은 오기가 힘들어요. 새로운 사랑이 들어와도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그럼 두 번째 개도 지금 볼 텐데 요거는 풍택중부라고 해서 나한테 집중하시고 내 마음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지금도 이제 아까 재회운 얘기할 때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전으로 돌아가시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불신, 또 어떤 상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새로운 사랑을 잘 하시려면은 운동도 하시고 이 멘탈을 건강하게 만드셔야 되거든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 내면화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으실까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온 거는 뭐냐면 요건 지금 용을 아마 그려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섯 마리의 용이 지금 떠있는 괴거든요. 이거는 저희 주역에서 첫 번째 나오는 괴예요. 가장 첫 번째 용이 여섯 마리 떠있고 중건천이라고도 부르는 괴거든요. 이 괴가 나온 걸 봐서는 연애에 대해서는 확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어떤 그 제약은 없어요. 어떤 조건이 심하게 나는 무조건 뭐 연봉 얼마 해야 돼, 직장은 뭐 해야 돼, 심하게 맞게 그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인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꿈꾸는 이상형은. 그래서 아마 무한대로 열려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다가오는 12월달까지 연애운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일단은 사랑은 찾아와요. 그 증거로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아마 누런색 쪽이 남자일 것 같고요. 여기 붉은색 쪽이 여자분이시니까 아가님을 뜻하는 것 같아요. 요게 산업이라고 하는 갠데 남들이 볼 때는 되게 괜찮아요. 외모도 괜찮고 다니는 어떤 직장이라던가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되게 준수하고 아가님 연령대에서 만나시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는 그리고 막 자랑도 하고 싶고 근데 과연 괜찮은 사람일까 살펴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지금 두 장 남은 리딩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올해 들어오시는 분은요, 여기 보시면 빛반사 없죠? 잘 보이시나요? 여기 지천태라고 하는 괴예요. 굉장히 마음도 잘 맞고 아가님께서 탁탁탁탁 이렇게 찝어서 이야기를 안 해도 이 사람은 아가님 기분을 잘 맞춰줘요. 어디 가자 그러면 드라이브도 그 방향으로 말도 안 했는데 어디 가시죠? 이러면 슥 데리고 가고 아니면 이제 어떤 날짜에 아가님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 그 기분을 되게 잘 맞춰주는 거예요. 날씨에 탁탁탁탁 맞춰주듯이. 자, 그 다음에 러브타로님 오셨어요?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아가님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건데
그러네요. 올해 12월 달까지 새로운 번호는 오시겠지만 아가님이 시간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마음을 열기까지. 마음은 잘 통하는 사람이 왔지만 내가 오픈해서 마음을 완전히 열고 이 사람이 예전 내가 지금 재회를 바라던 그 남자친구만큼 좋아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요. 여기 보시면 등대 같은 게 지금 떠 있을 거예요. 초점이 조금 안 맞나요? 조금 뒤로 갈까요? 순조롭다. 아까 질문이 순조로운 거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외적으로는 순조로운데 본인이 생각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진도가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진 않아요. 그냥 대화만 밍숭밍숭하고 식사만 계속 몇 달 동안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남자 쪽에서는 좀 조바심이 날 수도 있어요. 손도 잡고 싶고 대화도 좀 더 깊게 하고 싶고 뭔가 이제 좀 연인으로서의 기분도 내고 싶은데 아가님께서 좀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평상시 연애보다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리딩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아가님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세요? 어쨌든 새로운 사랑은 와요. 몇 월? 아까 제가 리딩 했을 때 그 카드가 되게 춥기 전이에요. 늦가을. 11월에서 12월. 근데 본인이 연인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일단 만나보는 거예요. 남자 쪽에서나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가님께서 시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남자는 11월 달에 생겨 있어요. 아, 아니에요. 아가님이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걸려서 그럴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켜보세요. 올해 본인의 마음을 다시 새로운 연애를 할 수 있도록 잘 추스렸으면 좋겠어요. 자, 아가님 답변 드렸습니다. 자, 추가 질문 없었다고 답을 들었고요. 자, 이제 러브타로님 오셨네요. 지금 러브타로님 포함해서 이렇게 세 분 진행할 겁니다. 자, 러브타로님은 본인 인스타그램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러브타로님 인스타그램이에요. 자, 띄울게요. 현업에 계십니다, 이분도. 자, 러브타로님 환영합니다. 니케 타로 심리 상담소 이렇게 제가 불러드리면 되나요? 네, 닉네임 변경하셨다고 지금 말씀 주셔서 제가 다시 정정해서 불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초점이 너무 안 맞다. 네, 러브타로님 질문 주세요. 그죠? 살짝 허리죠? 제가 모니터링해도 지금 허리인데, 잠시만요. 거리가 안 맞아서 그런가 봐요. 네, 니케타로 심리상담소. 아유, 닉네임 기네요. 니케타로님, 줄여서 니케타로님을 부를게요. 어떤 질문이실까요? 지금 있는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옮기실 거고 그러면 이제 키우시는 아이들이 적응을 잘 할까요? 이게 질문이신 거죠. 자, 그러면 러브타로 말고 요거는 너무 지금 질문이 깔끔해서 제가 이걸로 볼게요. 자, 연습장을 좀 펼칠게요. 자, 이렇게 빈 거에다가 제가 적을 거예요. 이거 던져서.
자, 지금 나왔고요. 되게 오랜만에 쓴다. 사인펜. 자, 이거는 그냥 점사로 한 거라서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려나? 보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결과는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부정적으로 나왔냐면, 아이들이 가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추진해서 가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의견 충돌이 생길 수가 있고요. 계신 곳에서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잘 사귀었던 애들인데, 그리고 되게 명랑했어요. 이제 인수도권으로, 뭐 경기도가 될지 서울이 될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도권으로 옮기시고 난 다음에 생각했던 방향만큼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할 수 있다라고 걔가 나왔어요. 일단 이거 점사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생각만큼 그래요. 생각만큼 본인의 어떤 기대치가 높았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좀 적응을 잘 못하고 좀 방황의 시기를 좀 가져요. 낯선 곳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고. 아, 오셨어요 시연님. 네, 시연님은 지금 니케님 다음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윤서님이에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니케타로님 말씀하세요. 이거 너무 질문이 깔끔해서 제가 이거 러브로는 펼치지 않았어요. 러브 질문도 아니었고.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별거 없어요, 사실. 네. 저도 사투리가 되게 심했어요. 지금도 악센트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거 금방 적응해요. 특히 애기들이니까. 그 질문이세요? 잠깐만요. 저거를 뭘로 봐드리지? 저것도 주사위로 봐야 되겠다. 러브가 아니라서 그냥 이걸로 볼게요. 친정 식구들도 함께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질문이시고요. 두 번째 거. 어우, 대가족이 이동하시는 건데 집도 잘 알아보셔야 되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자, 나왔고요. 이것도 이걸로. 아까보다 조금 덜 흐릿하죠? 아까 왜 그렇게 흐릿했죠? 케미. 친정 식구들하고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세요? 일단은 지금 괴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요. 내풍항이라고 하는 괴로 바뀌었거든요. 천둥번개가 위에 뇌고요. 풍은 바람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막 세차게 불고 있고, 위에 이제 어마어마한 기운이 가가강 하는 거죠. 친정 식구분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혹은 뭐 근처에 집을 구하셔가지고 왕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실 것 같아요.
비슷해요, 환경은. 이게 막 겁먹지 마시고, 수도권이라고 해서 엄청 비싸고, 막 엄청 사람이 못 살 것 같고, 그렇진 않고요. 다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애기들 아까 전에 문제 봤던 거하고 좀 다르게 나왔거든요. 굉장히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친정 식구분들과 함께 올라올 수 있고요. 또 비슷한 동네 거주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고요. 네, 좋게 나왔어요. 자, 추가 질문 있으세요? 되게 깔끔한 질문들만 지금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지금 쉽게 막 이야기 드리죠. 사람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질문도 깔끔하시고. 또 있으신가요?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분 넘어가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가 지금 두 분 남으셨어요. 자, 시연님 준비해 주시고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윤서님은 들어오셨다면 준비를 해주세요. 이분 바로 다음이니까. 아, 호수님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나 호수님 오면 이사 기분이 좋더라. 아, 호수님 죄송해요. 이거 카페에서 제가 사전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섯 분까지만 하고 마감을 할 거예요. 네, 새로 신청받고 지금 이 방송에서 하지는 않고 조만간 며칠 안으로 제가 또 열 거예요. 그때는 이제 카페분들 대상이 아니라 여기 그냥 구독자분 보시기 좋도록 커뮤니티에 올릴 거니까 그때 그거 보고 방송 참여하시면 되세요. 오늘까지만 좀 봐주세요. 오늘까지만. 자, 카페분들한테 지금 보답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자. 시연님 질문이, 아이코야. 묵직한 걸 들고 오셨네요. 집 매매? 집 매매가 될까요? 자, 볼까요? 이거를 러버로 보기는 좀 그런데, 왜냐면 오늘 제가 이거 러브 타로로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러버로 보기에는 좀 안타깝네요. 역시 주사위로. 자, 지금 조금 더워요. 선풍기를 안 틀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잡음이 들어가는 건 너무너무 싫으니까. 자, 이걸로 할게요. 주사위. 부동산이 내년까지 되게 안 좋을 거라서 부동산 매매 문의도 참 많이 들어오죠. 내년에 신축년이잖아요. 신축년에서 이제 경금도 깔아앉아서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점사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자, 빈 거에다 제가 정리할게요. 참고만 해주세요. 자, 이번에도 타로 질문이 아니라서 깔끔하게 그냥 주사위로 했고요. 여기 동그라미 친 거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밑에가 하늘이고 위에는 바람이에요.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건데 매매가 올해 안으로는 죄송하지만 잘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도 안 팔리겠지만 보러 오는 사람하고 인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넘어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점사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내년에는 팔릴까? 그렇게도 계속 이어서 볼 수는 있어요. 일단 올해는 아니에요. 어떻게 시연님 시기만 다르게 해서 받으려요? 일단 올해는 아니에요. 지금 7월달이잖아요. 12월까지는 매매운이 죄송하지만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내년 거도 봐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연달아서 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러게요. 근데 내년이 더 안 좋을 텐데. 그래도 주관 없이 한번 공정하게 던져보겠습니다. 자, 나왔고요. 내년은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매매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겠다고 오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위에 거 말고 밑에 거 보시면 되는데, 제가 동그라미 친 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하반기,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예요, 하반기. 상반기는 좀 힘에 붙여요. 그런데 하반기는 화지진이라고 하는 괴로 바뀌었더라고요. 조금씩 나아져요, 조금. 아마 가격도 뭐 다운시킬 수도 있고, 뭐 리모델링을 하신다거나 어떤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집을 팔기 위해서 여러가지 어디 이제 저처럼 이렇게 보러 다니신다거나, 집이 팔리게끔 무슨 비방을 하신다거나, 뭐 별별 방법을 다 쓰실 것 같긴 한데, 하반기에 인연이 될 사람이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만큼 안 좋지는 않고, 내년 2021년도죠. 2021년도 하반기에 집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굿뉴스예요? 아, 니케타로님이 지금 답변 주셨네요. 굿뉴스네요 라고. 답이 됐을까요? 무조건 잡아야겠어요. 아마 애 먹인다고 하시니까 집 보러 와서 사겠다 그러거나 뭐 계약을 하겠다는데 보류가 됐다거나 뭐 가계약했는데 안 오거나 그래서 베베베베 꼬였을 것 같아요. 이 계약권을 되게 애먹인다고 하셨잖아요. 집을 팔리게끔 하는 비방도 시중에 있는 책을 좀 찾아보시면 있어요. 막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저도 몇 가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써보시고 하실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세요. 일단은. 힘내시고.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봐드렸으니까 윤선님한테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괜찮아요? 집 문제 말고 다른 거 보실 건 없으시죠? 자, 이제 윤서님 그러면 넘어갈게요. 시어님 괜찮다고 하시면은 아, 네, 고맙습니다. 자, 윤서님 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조만간 열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 이미 올리셨구나. 저게 질문인 거죠? 배우자 인연이 언제쯤 생길지 궁금하다. 궁금합니다. 볼까요? 이거 근데 한 번도 보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안 본 거 맞아요? 중복되면 안 됩니다. 예전에 혹시 저한테 상담 받으셨거나 그러면은 이거 점사로는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일단 러브로 봐드릴게요. 러브로. 이거 연인도 아니에요. 그죠? 배우자 인연. 배우자 인연. 강한 배우자 인연. 언제쯤 생길까? 과연 올 것인가? 그러면 질문을 올해가 아니라 좀 이제 좀 많이 장기화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을. 그러면 그냥 전체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윤선인과 진동을 맞춰서 펼쳐볼게요.
자, 여섯 장 지금 다 나왔고요. 리딩을 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지금 여섯 장을 펼쳤는데, 윤서님이 그랬잖아요. 질문에 배우자 운이라고. 배우자 운이 언제 생길 것 같냐고. 근데 이게 뭐 1년 안에 생기고 2년 안에 생기고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개를 또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어떡하냐. 자, 리딩은 끝냈어요. 일단은 괴를 읽는 부분이라서 리딩을 끝냈는데, 윤서님,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오래 걸릴 것 같다고. 근데 좀 심하게 오래 걸리거든요. 윤서님 나이가 제가 대충 알고 있긴 한데, 저희 카페에 계신 분이라서 얘기 드려야 될까? 이 공개 방송이라서 좀 조심스러워요. 재미로 들어주세요. 이게 최소한 3년, 뭐 5년 이 정도가 아니고요. 장장 10년이에요. 죄송한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배우자라고 했잖아요. 배우자, 사귀는 사람 말고 10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리딩했을 때는 그렇게 났어요. 아, 괜찮다고 하셨구나. 약간 텀이 있어서. 일단 첫 번째가 지금 보면은 내 마음속에 걸림돌이 있어요. 풍택중부. 내 마음속에 지금 숲이 엄청 많아요. 빽빽하고 지금 그림처럼.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고, 일단 이성과도 대화가 잘 안되지만 동성과도 대화가 지금 잘 안되는 거예요. 지금 윤서님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좀 오랫동안 잊고 있었어요. 스트레스도 심하고, 그리고 어떤 뭐 다른 어떤 트라우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되세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가 지금 나왔는데, 이거 아까 미리 읽기는 했는데 점점 나아질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이 막히는 부분 자체가, 일단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못 알아주고, 또 사람들이 읽어줬으면 하는 걸 내가 캐치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멀리 여행도 가시고 좀 사람들과 교류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가끔 해외여행도 좀 갔다 오시고요. 여건이 되시면.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윤서님의 여건이 허락되신다면 좀 멀리 나가서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분보다는 좀 외국에 계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좀 교류를 하시면 이게 소개가 이어지거든요. 윤서님은 일반적인 연애가 잘 안 돼요. 다른 사람들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은 잘 안 풀린다고 하는 게, 요 카드를 보고 알았고요. 이게 가미수라고 하는 건데, 연애운이 상당히 안 풀려요. 장장 10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10년 동안도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을 많이 닫고 있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건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그리고 윤서님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내 이상형은 누구예요? 나는 어떤 이성을 구하고 있어요? 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래야 검증이 된 사람을 소개를 시켜줘요. 같이 회사에 계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이라던가, 가족이라던가, 이런 소개가 들어오거든요. 소개를 통해서 윤서님은 인연이, 배우자 운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장이 남았는데, 이거 이제 화천대유. 화천대유가 뭐냐면, 윤서님께서 지금 제가 10년이라는 세월을 언급을 드렸지만, 진짜 결혼을 결심하시게 되면, 그 결혼이라는 게 그냥 일륜지 대사, 윤서님의 인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윤서님 아버지, 어머니, 윤서님의 주변 친구들, 이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윤서님과 그 당사자 남자분과의 결혼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한 200명, 300명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윤서님이 결혼을 함으로써. 그 정도로 영향력 파급이 커요. 윤서님이 결혼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또 마지막이 이제 뭐가 났냐면, 수천수예요. 멀리 있어요.
나한테 맞는 짝은 굉장히 멀리 있어요. 바다 건너 아마 계신 것 같아요. 해외에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은 해외에 계신데 곧 들어올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윤서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근데 굉장히 느려요. 지금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다른 사람들이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윤서님은 이 시간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상처받는 속도도 느리고 아무는 속도도 느려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나이로부터 10년이에요. 지금 어린 나이도 아니란 말이에요.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0년이 더 걸려요. 최소한. 그래서 좀 속도를 내가 빨리 내고 싶다. 그러면 많이 부딪혀보고 많이 상처도 받고 많이 건드려 보세요. 인간관계라는 것을 겁먹지 마시고 딱 건드렸는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두려움에 이렇게 한 발 물러서고 사람을 안 만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10년이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좀 많이 느리긴 한데 사람마다 시간이 다른 것 같아요. 가는 시간 자체가.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빨리 간다고 해서 늦게 간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거나 또 빨리 간다고 해서 뭐 남들보다 앞선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인생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니케타로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분 리딩을 끝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이렇게 모여서 저한테 열심히 맞춰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조만간 제가 또 다른 카드를 받기로 했거든요. 다른 카드를 지금 주시기로 한 분이 계신데 완전 색다른 카드예요. 한 번도 여러분한테 이런 스타일의 카드를 제가 보여드린 적도 없고 제가 며칠 전부터 지금 그 카드가 꽂혀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이미지가 다른 카드는 지금 눈이 안 들어와요. 네, 마침 리미티드 에디션 버전으로 보내주신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방송 하게 되면 제가 또 홍보를 해드릴게요. 그 카드 보내주신 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니케타로님 자식 운도 궁금하다고요? 잠깐만요. 네 윤서님 결혼은 있어요. 늦더라도 결혼은 있고 근데 시간이 많이 느리다는 거 잠깐 좀 읽어볼게요. 제가 자식 운은 있는지 궁금해요. 자 이것도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주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그죠? 일단 재미로 러브 타로로 봐드릴게요. 한 번 더 섞자. 네, 얼추 맞았다 생각하고 이제 펼칠게요. 자, 이번에는 깔끔하게. 자, 리딩을 끝냈고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결혼이 좀 많이 늦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신체적인 나이보다 마음의 문제가 큰 것 같은데 자식도 좀 귀해요. 윤서님의 그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자식은 좀 귀하고 마음의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일단 몸보다 마음. 어떤 몸이 고장났다기보다는 마음의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따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택수군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가지고 싶다기보다는 그 지금 자식운이라고 하는 게 자식이 생길까 말까 여기서 지금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내가 2세 계획을 세우게 될 거 아니에요? 윤서님은 지금 2세 계획을 아마 세우실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은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나한테 올만한 그 아이들의 인연이 잘 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리딩을 해봤을 때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자기의 계획대로만은
이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근데 남편은 또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정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을 지금 보게 되면은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아이를. 이제 지풍성인데, 아마 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두 부부가 이 궤가 맞다면 두 분 다 아이를 굉장히 열렬하게 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잘 오지는 않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힘들게 얻어지거나, 예, 그 둘 중 하나일 것 같고, 리딩을 했을 땐 그래요. 너무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점사를 읽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윤서님이 전체적인 거 궁금하시다면 그거는 사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단 점으로 보는 것은 너무 먼 미래라 아마 한번 15년 이렇게 뒤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나올 것 같아요. 모두 너무너무 따뜻한 말씀해 주셔서 윤서님이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일에만 충실하게 생각하면 돼요. 미리 스트레스 받지는 말자고요. 지금 우리가 닥친 현실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곧 10시입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까지만 카페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곧 커뮤니티에 공지도 올릴 거고, 네, 새 카드 오는 대로 제가 밤에 급 번개 라이브를 열게요. 그때 새로운 신청 받겠습니다. 네, 오늘까지만 양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닫을게요.